꼬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에고이스트죠. 자기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 근데 뭐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냐? 자기 양심 편하자고 사는 사람. 양심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만약에 좋은, 우리 아이한테요? 만약에 제가 차를 한대 사줬다. 준호한테. 그럼 다른 집은 못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심이 불편하잖아요. 각 집마다 차한 대를 다 사게 해줘야 제 양심이 편하죠. 여러분, 양심만 따라가면요, 항상 답이 나옵니다. 뭐 해놓고 찜찜하거든요. 그건 다 못하면 내 역량만큼이라도 남을 돕지 않으면요, 찜찜할 수밖에. 내가 내 자녀만 잘 챙겼다고 양심이 만족해 할까요? 다른 자녀는 만약에 제가 제 자녀 잘 챙긴 걸로 다른 누군가의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다 잘하자는 게 아니라 역량껏 하자는 거예요. 내 역량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돌아보는 게 각자가 조금씩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다 꽃이에요. 그 고민하실 때 보살도 안에 서 있습니다. 각자대로 꽃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올렸던 예, 그 우리 아이가 자꾸 듣고 있길래 듣다가 오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몰래 피워도 꽃이고 이름이 없어도 꽃이고 아무 데나 피워도 꽃이고 아무튼 다 꽃이다. 모두 다 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양심을 화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꽃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경이 화엄경인데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화엄경이라는 게 꽃으로 엄이라는 거는 엄정 장식이라고 해서 장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장엄하다. 엄정하게, 이렇게 아주 위엄 있게, 멋지게, 럭셔리하게 장식하자는 화엄이라는. 꽃으로 우주를 럭셔리하게 한번 해보자. 그럼 뭔 꽃으로? 양심 꽃으로. 양심 꽃이 이제 결국 보살이죠. 보살의 꽃으로 우주를 장엄.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없는 보살도 보살이고, 아무 데나, 어디 있어도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계셔서,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양심을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꽃이에요. 우주가 그건 입증하는 꽃이에요. 우주 진리가 뭔지 아시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지 나와버려요. 그 순간 여러분 꽃이에요. 우주의 근본 실상대로 현실에서 실천 요령을 잡아 가실 때 꽃으로 피어나요. 이 간단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종교를 초월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고 사실 이 정도 수준 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 정도 이해할 수준은 됐는데 제도가 구식이고 문화가 구식이라 이걸 지금 못 전해요. 다행히 유튜브 같은 게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그걸 못 해줘도 민간에선 할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 이걸 전 지구가 이걸 받아들이. 그래서 지구가 장엄해지 꽃으로 장엄한 이렇게 꽃밭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우리 양심이 그거를 지지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얘기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으시겠지만 강의 동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진도가 있어서 한번 쭉 설명 나가 진도 좀 뽑아 볼게요. 긴장하시고 자, 불자요.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 행인가? 보살 마하살 재밌지 않나요? 10지까지 공부해서 뭐 하냐 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실천하는데요. 이게 최고수예요. 그냥 우주 뜻대로 그냥 살 뿐인데요. 이분이 최고수예요. 나머지는 그 뜻을 왜곡시켜서 살아요. 조금씩이라도 왜곡시켜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덜 왜곡을 시켜서 마지막에는 그냥 우주의 뜻과 투명해진 경지가 돼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서로 완전히 투명한 관계란 얘기죠. 투명한 상태가 되면 성인입니다. 아주 최고의 성자가 돼요. 이 보살은 최고의 진실한 가르침의 말을 성취한다. 성취한다는 게요, 행한다죠. 즉, 진실한 진리를 그대로 행한다. 자, 이게 십지에서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진리, 보세요. 보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직에. 너가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도 하지 마라. 인욕. 진실을 받아들여라. 매 순간 겸허하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정진, 매 순간 양심의 인도에 최선을 다해 따르라. 선정, 늘 깨어 있어라. 반야, 매 순간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해라. 자, 요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많이 써보신 분만큼 여러분 레벨이 높아요. 많이 써보고 그게 진리라는 거를 새삼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 과정을 많이 하신 분이 영성이 높고
우주에서 높은 자리 가 계시고, 참나 깨쳤다고 막 하는 분들은 지구에서나 인정받아요. 영계 가면 그건 이해하시죠? 육바람이라 안 됐는데 참나 깨쳤다. 아, 그럼 이건 좀 더 꼴통이 됩니다. 우주에서. 요거 치료가 더 어렵거든요. 아예 모르고 왔으면 다행인데, 아예 안 배우고 왔으면 좋은데, 어서 뭘 어렵 잘못 배워버리면요, 그거 묵은 습관 제거하는데 아주 고생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악기 하나라도요, 누가 마음대로 배워와서, 무용을 마음대로 배워가지고 왔대요. 그거 교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딱 해서 만드는 게 제일 빠르지. 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주 영성도 똑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묵은 습관은 빨리 힘 빼시고, 육바람일 습관으로 몸을 채우세요. 영혼을 채우세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예, 인내, 하나님의 정진, 하나님의 선정, 하나님의 지혜를 에고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고를 채우는 게 바람일이에요. 여러분 에고가 막 욕심내서 하는 그 사랑, 진짜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에고를 채울 때, 에고가 하나로 녹아서 같이 돌아갈 때, 보시 바람일, 사랑 바람일 그러는 겁니다. 정의 바람일, 여러분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원칙주의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율을 여러분으로, 그걸로 여러분 에고를 채워서 여러분도 그런 죄를 안 짓게 될 때, 지게 바람일, 정의 바람일 하는 하나님의 인내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 여러분 에고가 그거를 함께 공명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내에 여러분도 함께 인내력이 생길 때, 그때 인내 바람일, 인욕 바람일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생으로 판단해서 생으로 버티시는 건 그냥 여러분의 인욕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인욕이지 하나님의 인욕이 아니에요. 바람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근본 실상 모르면 바람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학당에서는 참나각성을 계속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빨리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랑 소통을 못하면 바람일을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의관에 빠져있어요. 학당에 오시면 제일 힘든 분들이 여러분의 그 고집을 이미 갖고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만 딱 믿고, 학당도 여러분 말에 그 맞을 때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학당 잘하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내 에고의 편견과 되게 맞네, 이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학당 정말 내 뜻과 딱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린 걱정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저분 뜻하고 맞으면 안 되는데. 이해되시지 않아요? 그분 뜻하고 맞으면 안 돼요. 좀 우리가 반성할 일이죠, 그건. 정말 제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돌아보고. 저분하고 같으면 안 되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 그, 자기가 자기 실상을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양심하고 맞다는 말일 수 있죠, 당연히. 그 말이길 기대하는데, 여러분 에고랑 딱 맞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말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무섭죠. 이래서 영성이 닦이기 힘든 이유가 이런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학당 강의 들으시다 보면 자기가 셀프로 자기 다 검열되세요. 자기 검열해서 따라오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면 다 검열됩니다. 그래서 안팎이 투명해진 거예요. 안팎이 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에고 안에 참나 있고 참나 안에 나 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참나가 에고 안에 있는 것 같죠. 이 말도 맞아요. 내 에고의식 내면에 참나가 있다. 이 말도 맞는데, 사실은 참나란 바다에 뜬 물거품이 에고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죠. 참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에고 입장에서는 내 안에 참나가 있는 것 같고, 참나 입장에서는 참나의 거대한 바다에 일시적인 물거품 파도가 치는 게 에고거든요. 시공 안에 작용이. 그럼 참나 안에 나 있다도 말이 맞죠. 이 말을 투명하게 하실 수 있으려면 요 사정만 알아서는 안 되고, 참나의 진리가 나를 통해 구현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죠. 하늘에서 같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죠. 아버지 뜻을 땅에서 구현해 놓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경지까지 가야 안팎이 투명해지죠. 십지보살도 똑같아요. 진실행을 한다. 이 보살은 최고의 진실한 가르침의 말을 밖으로 성취해버린다. 말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말은 쉽죠. 왜? 진리만 알면 되니까. 실천은 어려워요.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한다. 이거는 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진리를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너무 투명하게 알아서 무지와 편견이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그대로 구현돼 버려요. 이 보살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말이라는 건 진리를 말해요. 행은 안 해도 되잖아요, 말은. 자, 밖으로 표현하면 말이지만 속으로 말하면 뭐죠? 생각이에요. 즉 진실한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혜는 얻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진리를 뭘 안다는 거예요? 보죠. 3세의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까지 얘기한 겁니다. 3세의 부처님,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미래에 앞으로 태어날 부처까지도 다 이거 알아서 부처됐다는 그 진리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알아버렸다. 십지보살이면 부처입니다. 부처. 그 부처의 말을 다 알아버렸고 진리를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그 종자. 자, 보세요. 이게 부처님 될 열의 종성이 뭘까요? 불성이. 부처가 될 종자들이 뭘까요? 요거예요. 이 참나와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실들. 이게 부처님 종자 아닌가요? 자, 이 참나는 부처님이 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뭐 유전자 같은 거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정보가 있겠죠. 게놈 지도 막 하듯이 그 지도를 막 지도처럼 우리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는 정보를 펼쳐놓으면 법이고 그 유전자 자체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나와 그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정보들을 알아냈다는 거. 그러면 그게 부처 종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양반은 밖으로 나와버리죠. 그대로 투명하게. 네,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부처의 종성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선근과 동등하며, 부처님이 닦은 그 선한 근기, 그러면 공덕을 많이 닦았다는 얘기는 육바라밀을 많이 실천할수록 성근이 높아지죠. 부처님들 성근하고 동등하다는 건 뭡니까? 영성지능이 부처님급이라는 거예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둘이 없는 말을 얻으며,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얻은 둘이 없는 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그 진리, 두 말이 있을 수 없는 그 자명한 진리를 얻었다는 얘기고,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를 성취했다. 결국 진실행이라는 거 핵심은 지혜바라밀의 성취니까, 행을 잘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버렸다. 제대로 알아버렸다. 행으로 바로 구현될 정도로 정확히 알아버렸다. 이게 지혜바라밀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버렸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근본실상이 밖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버렸다. 근본실상이 밖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정확히 알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닥치건 그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도 되죠. 모든 법계, 모든 중생들의 사정을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이라는 건 비로자나 불처럼 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인간 중에는 제일 탁월하다. 왜냐? 그러면 완벽하다 그러면 십지보살은 거기서 공부가 끝나야 되죠. 십지보살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닦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현상계라는 거는 중생은 계속 닦는 게 맛이죠. 현상계라는 거 무상하고 중생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길을 열어놔야죠. 그래서 끝없이 이 방향으로 지금 공부가 진행되는데 인간 중에 제일 탁월한 존재가 됐다. 두 번째, 이 보살은 자 심력을 얻어요. 이 심력은요, 이게 부처님만 갖고 있는 심력이에요. 이걸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초기 불교에서도 이 심력을 얘기해요.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 얘기할 때의 심력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그 경지는 보통 우리가 지금 화엄경 체계로 봤을 때 칠지보살 정도를 목표로 말하는 심력이에요. 그 정도 역량이라면 지금 화엄경에 오면 십지보살이 해야 되니까 온 3개 우주의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심력이니까 이 훨씬 좀 그 의미가 용어는 같이 쓰는데 의미가 더 깊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 자, 초기 불교는 출가자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할 수 있는 10가지 힘이라는 것도 제한돼요. 그런데 지금 대승불교는 온 우주에서 그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능력이라도 갖고 있는 의미가 훨씬 지금 확장됩니다. 대승에 오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원래 심력이라는 건 아라한들은 없는 부처님한테만 있는 능력이었어요. 부처님한테, 석가모니한테만 있는 능력. 근데 이게 확장돼서 대승에 오면
비로자나불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십지보살은 비로자나불 만큼 상대적이지만 비로자나불 하는 것을 한다 할 때 이 십력을 예로 듭니다. 자, 십지보살은 어떤 열의 힘을 얻었는지 보세요. 중생의 선악을 분명히 아는 능력, 이게 제일 먼저 오죠. 선악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선악 판단 못하는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 판단 정확히 하는 능력. 처비처는요, 응당 이렇게 처해야 되는지 처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를 아는 능력. 중생이 어떤 업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본다. 석가모니는 이 능력을 얻어도, 보세요, 이 능력을 닦아도, 석가모니가 이 능력을 닦을 때는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닦죠. 석가모니의 목표는요, 대승에서 볼 때 칠지보살 정도의 목표예요. 즉 아집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추구하지 전지전능하는 걸 추구하진 않았어요. 아집이 사라져서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 경지를 추구했죠. 그러니까 그 이런 이름은 같아도 구체적 정확히 추구하는 그 능력의 깊이는 다릅니다. 깊이와 그런 넓이는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중생의 모든 근기에 예리하고 둔함을 아는 능력. 요거는 이제 십지보살이 이 말할 때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생들이에요. 근기에 예리하고 둔함, 영성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바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계를 이해한다는 거랑 연결돼 있죠. 중생들 하나하나의 법계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생의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능력. 중생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세계가 어떤 처지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 중생은 지금 탐욕에 빠졌다, 어리석음에 빠졌다, 뭐 분노에 빠졌다 다 읽어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생의 여러 가지 이해와 지혜를 아는 능력. 중생도 이해 수준이 다 다양하겠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 중생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그러면요, 그게 하나의 법계예요. 이 양반은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 했을 때 한 5만큼 알아낸 사람이 사는 법계가 있겠죠. 그 법이 집행되고 있는 세계가 법계예요. 그래서 레벨 5 정도의 지혜를 얻은 그 중생의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의 법계예요. 레벨 1 정도, 겨우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낸 그 법계가 있겠죠. 그 법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대로,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해력이라는 것도 지금 실제 어디까지 중생들이 알아냈는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기도 알아야 되고 실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여섯 번째, 중생이 이르는 일체 곳의 길에 대한 능력. 이건 육도예요, 육도. 중생들이 가는 세계 있죠. 이 중생이 가는, 자, 이것도 법계죠. 이런 중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세계가 뭐죠? 악의 세계. 갈망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 악의 세계. 무지한 중생들이 모여 사는 축생의 세계. 예,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 엄청 그 남들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또 지옥의 세계. 이것도 하나의 법계예요. 그게 공식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괘씸하다고 누가 하느님이 아 열받아 야 지옥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 인연에 따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공식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법계예요. 진리의 세계들이. 진리가 왜곡돼서 표현되건 정확히 표현되든 간에 다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만큼 바로잡겠다는 그 과보의 또 있겠죠. 악에 대한 응당한 과보가 있겠죠. 그 과보가 집행되는 세계가 펼쳐져요. 이것도 법대로예요. 즉 법을 어긴 만큼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것도 다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다 법계예요. 모든 세계가. 추하건 아름답건 다 법계입니다. 법을 어겨도 법계예요. 이해되시죠? 법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어길 수는 있지만 법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응당한 처벌이 또 이루어집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법계죠. 자, 이렇게도 아시고. 중생의 모든 선정을 아는 능력. 중생이 현재 어떤 선정의 능력을 얻었는지 다 알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선정 자체에 대해서 되게 꿰뚫고 있어야겠죠. 선정의 모든 선정을 다 알아야 중생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선정에 들었구나 지금 다 알겠죠. 중생의 전생을 아는 능력. 전생에 지금 뭐 하다 왔는가. 예. 그 다음에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아는 능력. 지금 이 중생은, 지금 이 우주에 어떤 중생들이 지금 태어나고 죽고 있는지 천안통일, 이건 천안통이거든요. 이걸 이 온 우주를 꿰뚫어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재 중생들의 오고감을 안다는 겁니다. 열 번째, 중생의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능력. 누진통이거든요. 본인이 누진통을 얻어야 이 지혜를 얻겠죠. 누진통, 번뇌가 끝난 양반. 근데 이 누진통을요,
다양해요. 아라한도 누진통 없거든요. 1급의 누진통이 있어요. 1급만큼의 번뇌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번뇌를 끝낸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추구한 7지의 누진통은요. 아집을 끝장내는 누진통입니다. 지금 대승에서 강조하는 12지나 10지의 부처는요. 무지를 끝장내는 누진통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번뇌의 그 깊이나 이런 또 종류가 달라요. 그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 대승에서 말할 때 누진통은 이제 뭐 십지보살의 누진통이겠죠. 번뇌를 소멸시키고 온전하게 투명해진 진실 그대로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성취한다. 그리하여 이게 모두 중생이죠. 중생들의 사정을 안다는 겁니다. 기본이 다 열 가지가 다. 아라하는 중생 사정은 몰라도 돼요. 근데 부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이 못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초기 불교 때부터 전해오는 겁니다. 대승에서는 이게 더 확장돼서 아주 비로자나불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제 이게 높여지죠. 다만 이 능력을 비로자나불 같이 전지전능하게 구현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는 경지를 십지보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지보살은 이걸 얻었대잖아요. 성취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애란 얘기예요. 이거 성취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열애란 얘기예요. 지금 십지보살은 부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처 등극했다. 관정한 자리다. 취임한 자리다. 부처 취임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심력을 성취했다는 것. 이거는 부처님 아니고는 못 갖춘 능력이기 때문에. 일반 보살은 못 갖추고 있어요. 그리하여 일체의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살행을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심력을 얻어서 보살도로 이걸 이해하는 거는 이게 초기 불교랑은 다른 겁니다. 보살도로 이해한다. 심력을 얻어서 해탈했다가 아니라 심력을 얻어서 보살도를 실천한다. 왜 그런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아니 심력을 얻었는데 왜 보살도를 안 버리는가? 모든 중생을 다 보살 만들기 전에 어떻게 버리느냐 이거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보살은 다시 더 나아가 마음을 낸다. 이때 무슨 마음을 내느냐? 이 심력을 얻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 부처야 라고 막 혼자 흥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각오, 어떤 원을 세우시느냐? 만약 내가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해탈도에 안주하게 하지 못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나 혼자 먼저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얻어버리면 나의 본래 소원, 양심의 명령이죠. 본래의 소원이라는 건 참나의 원입니다. 참나 자체는 바라는 게 없는데요. 재밌는 게 참나가 에고로 나투게 되죠. 그럼 그 에고한테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오묘해요. 참나 자체는 원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이미 만족 상태니까. 근데 에고가 발생하죠. 그럼 참나가 에고한테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원이라는 건 참나가 왜 부족한 게 있어? 원을 왜 세워? 에고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참나 뜻대로 살으라는. 에고가 없으면 원이 없는데 에고가 있으면 원이 있어요. 오묘하죠. 근데 인간적인 원이 아니고 에고를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좀 고급진 보살이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그러게 하면 안 돼요. 참나가 왜 원이 있어요? 그러게. 그럼 이제 다 날아갑니다. 보살도가. 자, 이제 이 말 이상한 말 아니에요.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마땅하지 않다. 중생이 열반에 못 들었는데 나 혼자 무상 정등 정각 성취는 맞지 않다. 그러면 무상 정등 정각을 안 얻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이상해요. 화엄경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초기 불교를 너무 의식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의 원이 뭐죠? 모든 중생을 무여 열반, 구경 열반에 다 들게 하겠다는 게 원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성취할 수가 없었죠. 왜? 본인은 윤회가 마지막이니까 그 생이. 그러니까 보살 사상이라는 게 석가모니의 연장성산에서 보살 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보살이 뭘 원해야 돼요? 다른 중생이 보살되게 하는 걸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석가모니 말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어가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원을 대승보살도 원으로 갖게 돼요. 그런 주장이 많아요. 화엄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어떻게 세워요? 모든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 하는 것. 무상 정등 정각을 얻게 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걸 보살도 원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모순입니다. 본인은 열반에 안 들겠다면서 다른 중생은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모순이 생겨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 좀 모순이에요.
석가모니의 원을 그대로 부처님의 원으로 삼다 보니까 역사적 실존적 부처님의 원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도 그걸 원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모순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좀 모순된 주장이 생기고 결론은 뭐가 돼요?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지 않겠다가 돼요. 열반에 안 들겠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이 생기죠. 이 십지보살의 길은 그 자체로 아주 그 훌륭한 길인데 초기 불교를 어떻게든 껴안고 가려다가 이런 모순에 빠지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먼저 무상보리 궁극의 열반, 무여열반을 얻게 한 뒤에 나도 성불할 거다. 이 말은 성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생은 끝이 없다고 화엄경에서 누누이 얘기해요. 자, 이분은 성불을 거부해버린 분이 돼요. 십지보살은. 좀 이상하죠? 성불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성불해야 되는데 거부하게 되는. 자, 여기 아까 지워버린 데 써 있었던 거죠. 능가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능가경은 예, 열반을 얻어서 오히려 전지전능해진다는 스토리죠. 초기 불교는요, 그냥 열반 얻으면 끝나요. 다만 열반 얻어서 전지전능해진다는 이런 스토리도 일부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자꾸 나타나니까. 자, 화엄은요, 그냥 십지보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성불, 이게 열반인데 열반을요 거부해버려요. 자, 이게 문제죠. 자, 여기는요 오히려 성불 열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지전능해서 중생을 구제하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는요 성불 열반에 들면 안 돼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 지금 화엄경은 성불이나 열반을 뭐로 생각해요? 개체성의 섬멸로요. 초기 불교랑 같이 보는 겁니다. 개체성의 섬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초기 불교 사상 중에 열반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상을 더 확장시켜서 열반에 들고 나타나는 게 더 깔끔하게 보살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대충 섞으시면 안 돼요. 일단 열반에 든 다음에 뭐 상황을 지켜보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대로 뭐 스토리를 짜셔도 좋은데 뭔가 선택은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해되시죠? 어느 코스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항상 드려봤으면 십지보살 된 뒤에 고민하셔라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 스토리가 다릅니다. 화엄경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자체 모순도 있어요. 벌써 십지보살이 돼서 성불 열반을 거부한다.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먼저 다 열반에 들기 전에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중생들은 양심 없이 열반에 냉큼 들어야 되잖아요. 십지보살만 양심 있으니까 다른 중생은 양심 없어요. 야, 빨리 네가 들어야 나도 들어. 빨리 들어가. 그래서 몰려서 열반에 들어가는 격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중생들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초기 불교의 스토리랑 대충 뭔가 믹스돼 버려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십지보살의 대승보살도의 진리에 근거한 원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중생을 보살 만들겠다는 원을 세워야 돼요. 그냥 뭐 성불을 거부하네 마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장경 같이 아예 성불 열반을 절대 나는 거부하고 모든 중생이 다 열반의 문 통과할 때 내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중생은 무량하다는 게 전제돼 있어요. 불경은 중생은 무량하다고 봅니다. 온 우주의 중생. 새 중생이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쪽 해안가에서 저쪽 해안가 피안 열반의 세계로 중생을 날려주는 뱃사공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다른 중생들은 계속 실어 날려주고 이쪽 해안가 다 비었을 때 나도 건너가겠다는. 초기의 보살 사상이 이랬어요. 왜? 초기 불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살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더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애초에 열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보살은 현재 이대로 열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건넨다는 개념도 사실은 예, 이거는 초창기 보살도의 개념이지 올바른 보살도 개념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오온이 본래 열반인데 어디를 날라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대승사상을 더욱 확장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대승불경 안에도 모순이 보이는데 순수하게 대승의 논리만 밀고 나가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모순에 빠진 말이라는 거. 취지는 알겠죠? 보살도 영원히 하겠다는 게 중생계를 안 떠나면서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양심상 절대로 나 혼자 열반에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해탈하는 초기 불교식 열반을 나는 거부한다. 그 열반에도 개체성의 소멸도 거부한다. 난 삼계 안에 존재하겠다는 거죠. 삼계 안에 존재하면서 온 우주에서 최고의 리더가 돼서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삼계의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이 말을 초기 불교식하고 뭔가 믹스된 채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한가? 중생이 나에게 청해서 발심한 게 아니라 중생이 나한테 청한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중생을 위해 양심상 청하지 않은 벗이 된 거다. 이 말 참 좋죠. 여러분은 중생의 청하지 않은 벗입니다. 여러분은 중생들의 가족이에요. 플러스 알파의 가족이에요. 지금 저쪽 집은 세 식구인데 그럼 나는 네 번째 식구예요. 저쪽 친구는 넷인데 나는 다섯 번째 친구예요. 그 중생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뭐에 의거해서요? 양심상. 본래 참나의 서원에 따라 그렇게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생을 볼 때 가족처럼 봐야 돼요. 지금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중생이라도 못되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가족으로 봐야 돼요. 그건 맛이 달라요. 그렇죠? 가족으로 보면 보살입니다. 모든 중생을 가족으로 봐야 돼요. 벗으로 봐야 돼요. 더 와닿게 얘기하면 가족으로 보셔야 돼요. 가족이 더 와닿아요. 벗은 안 만나면 그만인데 청하지 않은 벗, 청하지 않았었지? 하고 이제 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족으로 보시는 게 훨씬 진해요. 그럼 나랑 삿대질하고 싸우는 저 사람을 나의 못된 가족으로 보시면 또 달라요, 맛이. 적당히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막 삿대질하고 잘 싸우는데 아, 이 양, 보살도를 괜히 닦아놓으니까 시작할 때는 저 수호지심이 강해서 막 바로 잡으리라 하고 막 윽박지르다가 갑자기 가족으로 보여요. 욕을 하다가. 그럼 흥을 잃어요. 그냥 적당히 이제 타협하고 끝내요. 아유, 뭐 죄송했다 하고 그냥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함부로 욕을 못하겠다. 욕하다가 식어버려요. 가족으로 느끼면 욕하다가 진짜 식어버릴 때 난감해요. 아까 그 수호지심 받쳐줘야 계속 욕을 하는데 내면에서 안 받쳐줘요. 측은지심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못해요. 재밌죠. 그래서 보살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살은 성격 더러워도 돼요. 더러운 보살, 막 다혈질 보살, 뭐 이렇게 막 이런 막 야동 보살, 야한 보살도 가능하죠. 다 보살,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에는 보살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육바라밀만 들어가면 보살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 게 보살이라고? 그런 게 보살일 수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곳에서 혼자 꽃이 피고 있을 수 있다고요. 남이 몰라줘도. 중생들이 가장 천하다고 하는 거기서도 육바라밀을 키워가시면 그분이 보살입니다. 보살도는 여러분이 상상할 여러분 에고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남을 함부로 단정하시면 안 되고 육바라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철저히 보시기 전에는 함부로 말 못한 재밌죠. 여러분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보살이 앉아 계신지 어떻게 합니다. 거기서요 민원을요 올바르게 처리하고 계신 분이 보살이에요.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오는 사람 한 안 쌓이게 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제일 보살. 꼭 도 닦으러 지리산이니 어디 가지 마시고. 거기에 도인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꽃을 혼자 힘들게 피우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6.25죠. 자기 생명 그 짧게 살다 가신 분들이 그때 다 자기 거 바치고 해서 그분들이 꽃을 피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안 하면 우리가 양심 없는 거죠. 6.25 날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양심상 어쩔 수 없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막 그 꼬라지가 지랄 같아. 괜찮아요. 양심 없으세요? 양심상 이렇게 안 하고 괜찮으세요? 안 할 수 없으면 하세요. 그럼 지랄같이 기도하세요. 아무튼 에이씨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자기 꼬라지대로 하는 거죠. 아무튼 감사 안 하면 찜찜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의 차원이 아닙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뭐 꼬라지 더럽다고 중력이 봐주나요? 아무튼 중력은 앞에서는 다 평등하죠.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아요, 성질이 좋아요. 아무튼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성질이 지랄 같아도 절벽에서 뛰어내리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성질이 안 좋아도 육바라밀을 어기진 않아야 돼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 보고 착한 사람은 보살이려니 거친 사람은 보살 아니려니 그것도 안 맞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것 때문에 힘들게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법을 몰라가지고. 성격 안 좋아도 법을 아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왜냐, 그분은 법을 알고 술을 놓으니까 나와 나 모두에게 손해가 안 가게 잘 선택을 해요. 성격은 안 좋아도. 근데 이분은 성격은 좋은데 계속 자해 해타에 술을 둬요. 거절도 못해요. 싫은 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분하고. 공멸합니다. 그분은. 함께 다 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법을 모르시면 보살이 못 돼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좋다. 그건 좋은 일인데 보살도에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도는. 육바라밀의 법칙을 얼마나 알고 쓰느냐. 이건 과학의 세계예요. 성격 나쁜 과학자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대로 정확히 잘 밝혀내고 공식대로 이 실험을 하면 그분이 훌륭한 과학자예요. 마찬가지로 보살도요. 공식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심리 공식을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했죠? 그렇게 하시죠. 청하지 않은 번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청하지 않은 가족이 되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풀립니다. 동성애 이런 뭐 죽일 것들. 근데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다. 그럼 또 달라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뭔가 마음을 내요. 뭐다? 아주 뭐 죽일 놈이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러면 또 마음 다른 마음으로 한번 봅니다. 보살은 그게 가능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가능해야 돼요. 모든 뭐 다른 뭐 다문화다 뭐다 이런 모든 문제를요 가족이다 하고 봐야 돼요. 무조건 봐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그래도 자명한 선택을 하시라고요. 가족이라고 봤는데도 이렇게 안 할 수 없다 하는 그 선택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해보고 선택하시면 여러분 양심상 자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저 예전에 뭐 한 발언 때문에 동성애 그쪽 분들이 저 욕 많이 하시고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발언한 겁니다. 제가 추워도 제 양심에 부끄럽게 말한 적 없어요. 제 양심상 그분들도 제 동생이 그렇다면 제 형이 그렇다면 가족이 그렇다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 양심상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 지금처럼 하시면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 서로 소통해야지 끝나지.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서로 혐오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어요. 남녀 간에 지금 혐오 말 많죠. 소통하는 중에 답이 나오니 소통이 안 된다. 더 썩어가지 혐오감이 더 커지지 절대 더 나아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소통 안 하면 그건 이제 마비예요. 서로 못 느껴요. 못 느낄 때 혐오합니다. 안 하다 와요 전혀 저 사람의 처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양심 말고는 소통을 누가 시켜줘요. 욕심으로는 소통 안 합니다. 소통하면 나한테 불리한데 왜 소통을 해요? 안 해버리지. 양심상 소통 안 하면 찜찜하니까 소통하게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소통 안 할 도리가 없죠. 아니 오늘 밤 또 같이 집에서 자야 되는데 소통 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족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들어도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그 가족.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그 가족 관계로 중생을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보살도가 빨리 나타날 겁니다. 자, 중생의 청하지 않은 벗이 난 되기로 했다. 스스로 내 양심상 결정한 거예요. 일체 중생으로 그러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먼저 선한 근기를 원만하게 하여 선근을 닦아서 육바라밀 공덕을 닦아서 일체의 지혜 열애의 지혜인데요. 이게 원래 이게 말이 지금 다 섞여 있는 열애의 경지에 가게 하겠다. 중생은 또 미안하게 어떻게 혼자 보살이 떠민다고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요. 그럼 그 중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해야 맞겠죠. 아니 나 너부터 가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아무도 열반에 못 들겠죠. 보살도가 진리라면 열반 아무도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로는. 그러므로 자,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일체의 세간에 내가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니 내가 가장 뛰어나며 본인이 알아요. 너무 겸손한데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왕입니다 하는 진짜 황송한 말씀인데 제가 3개의 왕이 됐네요. 요 마음이죠. 내가 알아요 그냥.
이걸 아유, 겸손하다고 사양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중생 중에 제일 리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장 뛰어나며 최고의 다스리는 자리. 십지보살은 화엄경에 뭐라고 되냐면 3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영적 북극성, 영적 꼭대기에 있는 주제자예요. 영적 북극성의 주제자이기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니 내가 가장 높으며, 이걸 알아요. 어떻게 지금 취임식까지 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취임했는데 우주 대통령입니다. 우주 대통령 지금. 중생의 끝이 없음을 여기서 얘기하죠. 중생은 끝이 없어요. 또 생겨납니다. 인연따라 끝없이 생겨나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이 끝이 없음을 이해하였으니 내가 덮개를 벗어났으며, 중생의 그런 끝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중생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일반 중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 모든 중생을 다스려야 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네 번째, 본래의 소원을 성취하였으니 내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내가요, 지금 나는요, 육바라밀 진리를 그대로, 양심의 명령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태예요. 다섯 번째, 보살의 공덕이 장엄하니 내가 육바라밀로 어마어마한 공덕을 인류 중에 제일 많이 쌓았으니 내가 잘 변화함이 되며, 내가 진리대로 이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변화를 잘하는 존재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포섭하여 수용하였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요, 이거는 지금 얘기죠. 그냥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시공 안에서 얘기하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되는 거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거 알았다 하는 그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 진리를 내가 수용하였으니 내가 좋은 의지처가 된다.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나다. 나밖에는 지금 이 부처님의 진리를, 이 인류상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처님이 얻은 그 진리를 나는 갖췄다는 거예요. 열의 선언입니다. 내가 열인데 중생의 의지천대 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초기 불교식 성부를 거부한 겁니다. 분명히. 본래의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십지가 사실상 부처의 경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의미가 후대의 불지를 의미하지 않고, 자, 능가경에서 말하는 이 열반이 후대의 그 불지 사상이라면 열반에 빨리 들어가서 중생을 더 많이 구제하는 게 옳겠죠. 근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가경 사상하고는 괴를 달리한다. 후대의 불지 사상이 아니고 초기 불교의 무여 열반 사상이랑 뭔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개체성 소멸이다. 삼계에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거부하고 중생을 다 구제한 뒤에 마지막 문 닫고 가겠다. 지금 이런 사상은 초기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즉 개체성 소멸은 삼계 초월이 되는 그런 무여 열반을 얘기하기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살도의 장애로 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못 읽어내면 소승대승 구분을 못 하세요. 초기 불교 이론을 받아들여 궁극의 열반과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함을 논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를 거부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불은 보살도의 장애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중생은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성불한 뒤에 성불에 들고자 하는 불성의 서원, 즉 양심의 명령은요, 사실 온전히 충족되기 힘들죠. 무한하게 닦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거지 완성은 없습니다. 즉 성불도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되고요. 중생성을 지녀야 보살도를 행할 수 있기에 삼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도 있어요. 떠나면 못 도와준다는 사상이 이미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체성 소멸을 보살도의 장애로 보고 있는 거죠. 능가경 대승기신론 유식학에서 말하는 불지, 그걸 12지 경지에 해당되죠. 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열의 중생구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경전들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머지 경전들은 후대 경전이에요. 화엄경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라고요. 화엄경이 더 원형이고 화엄경에서 제시한 진리 이상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저기는 오히려 그냥 열반에 들어야 더 전지전능해지지 않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엄경의 진리가 훨씬 자명한 연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후대 경전들은 화엄경에서 이미 입증한 그 자명한 이야기들을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그들의 주장은 열반에 들어야 더 진정한 그 중생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 자체의 모순도 있거니와 보세요. 이거의 모순입니다. 그 아미타불은 어디 계시나요? 극락의 교주로 계시다. 이것부터 말이 안 돼요. 무소부재하셔야 돼요.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면. 시공 안에 자리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시공 안에 자리도 있고 개체성도 있고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개체성이 있는 중생 아닙니까? 십지보살 아닙니까? 하면 아니다. 부처인데 이렇게 놔둔 거다. 이렇게 계속 우기신다면 말이 안 되죠. 개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 모순이 있어요. 대승기 신론에서 그 모순성 때문에 저자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불지가 되면 현상계가 사라져서 다시는 현상계 안에 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승기 신론 저자가. 법신은 온 우주에 자유자재하다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두리뭉실. 개체성 소멸을 향해 달려가게 시켜놓고 소멸한 뒤에 오히려 개체성을 갖고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문제 제기돼요.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책을 쓸 때 자기가 답을 하는데 법신은 모든 것의 뿌리니까 자유자재하고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모호하죠. 이해되시죠? 일관성이 없어요.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화엄경이 훨씬 더 완전한 형태고 이 논리는 일관돼요. 이쪽은 화엄경 논리를 가져다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중생으로 끝나면 어떻게 부처 되고 끝나야지 하는 그 의도가 반영된 경전들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후대에 각색된 겁니다. 저 경전들은 실제로 저분들이 지금 불지까지 가보고 쓰신 경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중생이 쓴 거지 저 글도 부처가 뭐 화신을 나타내서 썼다고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 그 경전 자체 다 시대적인 어떤 그런 학파들의 입장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한 그 시대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아무튼 저는 이게 십지보살이 인간 중에 부처님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게 이분이 왜 성부를 거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성부를 거부하신 거죠? 더 뭐가 나오나? 양심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벌레의 서원 때문에. 벌레의 서원 때문에 성부를 못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럼 참나가 원하는 게 성부를 거부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의 성부를 거부요? 모든 중생이 다 성부라기 전에 성부를 할 수 없다는 그 양심. 그 양심이 보살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성부를 애초에 추구하지 않아요. 열반, 초기불교식 열반을 애초에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보살이 얻은 열반을 무주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없는, 주는 집착이에요.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게 주거든요. 집착이 없는 열반, 고정된 형태의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밥을 먹어도 열반이고 중생이랑 수작을 하고 있어도 열반이라는 거예요.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라서 오온을 쓰는 그 모든 일체가 다 열반이라는 열반을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열반이에요. 참나를 알고 그냥 살아가시면 열반인 거예요. 따로 열반을 추구하시면 땡이에요. 보살도 자격이 없습니다. 보살도에서 탈선해버립니다. 소승도 샛길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로에서 샛길로 접어든 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가 샛길로 접어든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답이 없어요. 중생과 함께 살아갈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모순된 답이 나와요.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 열반에 드는데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다 도와줄 수가 없구나 하는 이런. 그런데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난 열반에 들겠다는 화엄경에 반대되는 발상이 나오겠죠. 미안, 이번이 끝이라 더 도와줄 수가 없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와줄 수가 없다. 뭐가 좀 모순되죠. 굴뚝 같으면 도와주든가. 거기 뭔가 아주 굴뚝 같진 않다는 얘기죠. 막 도와주고 싶은데 내 해탈만 생각하면 환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승은 지적한 겁니다. 문제 모순적이다. 대승의 결론은 뭐라고 해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양심상 중생 내버려두고 열반에 들 수 있다고? 그게 도라고? 내가 추구하는 도는 양심인데 내 양심은 그러지 말해. 그러니까 도가 갈라져 버립니다. 도가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 서로 섞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심의 뜻을 더 온전히 따르는 쪽이 대승이라 제가 대승을 지지하는 거지 전 대승 불교 무슨 종교 신자도 아닌데요. 양심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20년간 처음엔 연구 안 했어요. 초능력 바라고 연구하다가 자꾸 양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양심이 진리란 거 안 뒤로는 이제 자나깨나 양심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헤매다가 양심이란 결론을 내린 뒤로 그 뒤로 지금 십몇 년간 양심만 아주 추구한 십몇 년을 살아왔어요.
학당 열고 12년 넘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승 불교가 맞구나. 유교가 맞구나. 기독교의 대승 철학이 맞구나. 소크라테스의 그런 대승 사상이 맞구나. 그게 답이구나 하는 걸 얻어서 제가 체험해보고 선대 연구자들이 쓴 논문 보고 제가 실험해봤더니 결론이 같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다 묶어서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승 철학. 원불교도 대승적이라 제가 좋아합니다. 다 그 안에 대승이 나오니까. 소승이 안 나오니까 좋아. 그래서 인류가 이번에는 대승으로 넘어가야 돼요. 소승을 내려놓고 대승이 진리인 줄은 앞으로 인류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참나나 열반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뭔가 큰 도인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돼요. 참나 열반 얻은 그 뒤가 중요하고 그 뒤에 얼마나 양심적인지가 수도의 영성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요거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 이제 그 원입니다. 이 시대의 제 원은 그거예요. 궁극의 원은 뭐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겠지만 중생이겠죠. 저는 양심의 온전한 구현, 이 우주 전체에서 양심의 구현이 제 원이니까 이게 완벽히 이루어질 날은 없겠죠. 또 새로운 중생이 태어나요. 우주엔 또 막행이들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우주에 막행이들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집안마다 막행이가 있고 우주마다 있고 다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야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함께 보살도를 배워요. 여러분한테 없는 것을 또 보고 배웁니다. 참 재밌어요. 우주. 이 보살도는 여러분 상상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보살도가. 왜? 여러분 상상하는 식이라면요. 여기가 극락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의 최적의 환경이 되려면 일단 극락 같고 서로 안 싸우고 아침에 출근해 학교로 등교해서 하루 종일 육바람을 배우다 집에 오면 부모님도 육바람을 하고 있고 다 이런 분위기 돼야 난 공부하겠다. 최적의 환경.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 우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육바라밀이 더 잘 닦인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부하고 정토 가서 나는 공부하겠다고 정토 신앙하는 분들은 저기 파라군 보내줘야 나는 공부한다는 좋은 환경 안에서 나는 공부할 거다. 여기서 공부 포기. 이번 생의 목표는 파라군에 나 집어넣는 그거에만 목표를 두신 정토 신앙은 딱 그겁니다. 이번 생에 공부 안 해요. 다른 거. 정토에 나 집어넣는 그것만 연구하지. 로비를 하고 뭘 해서라도 정토에만 들어가면 거기서는 다시 지구 안 오고 이런 열악한 환경 안 내려오고 거기서 좋은 환경 속에서 놀면서 공부할 수 있다. 최고급 부처님을 강사로 모시고 최고급 쪽집게 강사 만나서 그냥 그 열악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겠다는 이 자체가 다 욕심이라는 거 아시면 정토 신앙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토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있는 그 마음이 보살도랑 아주 관계가 없는 보살도에서 탈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토신앙을 반대합니다. 단, 에고가 죽음이 두렵고 걱정되시면 적당히 취해서 쓰세요. 뭐 하루에 한 시간 나무아미탑을 웬다고 뭐 큰일 납니까? 영화도 보시고 뭐 다 본인 에고 즐겁게 하시려고 좋은 식당 가고 영화 보고 다 하듯이 한 시간 정토신앙 한다고 내 기분이 그 더 좋아지는 거라면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열심히 하세요. 방편으로 알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보살도입니다. 아니 뭐 영화 보는 폭 찾고 극락도 그려보고 막 그 VR 끼고 극락 체험하듯이 상상하고 혼자 체험하는 명상이 VR이에요. 앉아서 자기가 상상해서 주변 다 배치해놓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음미하는 겁니다. 실감나게 정토 신앙이 원래 그렇게 수련하게 시켜요. 그럼 죽을 때 거기 간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무의식적으로 펼쳐지기를 정토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것보다 발상 자체가 대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를 열반 정토로 알고 육바라면 그냥 하면서 지금 여기가 정토인 줄 알고 사세요. 다른 분들이 다 부처님인 줄 알고 사세요.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님들하고 사는 겁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사세요. 부처로서 품위 잃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그냥 멱살 잡고 이러지 마시고 이 부처 참 못을 부쳤어요 하면서 말도 그렇게 하면 더 재밌잖아요. 저 싸가지 없는 부처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수용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족으로 보고 부처로 보고 사세요. 여기가 정토지 어디를 찾아요. 여기서도 적응 못해서 사시는 분이 꼭 거기 파라군 가면 잘할 거로 생각하십니다. 거기서도 문제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하고 여기서 깨치고 사시는 분이 우주 어디 가도 잘 사실 분이에요.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육바람일 하시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보살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